재작년 추석날 아들에게 함께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공원 묘지를 한번 둘러보자 했죠. 봉안당 헌팅에 나선 셈입니다. 그 과정에서 심히 어지러운 우리나라 장묘 문화의 현장을 마주했습니다. 에덴다고는 전체 단지 설계나 공간 조직이 어느 공원 묘지와도 전혀 다르잖아요. 사자들의 공간인 이 봉안당이 산자들의 공간, 산자들의 휴식터인 리조트와 인접하여 함께 있잖아요. 이 음산한 이 납골 땅이 아니고 장성곡이나 진원곡이 들려올 것 같은 곳이 아니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크게 기뻐하라. Rejoice greatly가 울려 퍼지는 듯한 공간이었어요. 와서 보자마자 그냥 저는 정했어요. 저에게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 나이 서른 살밖에 되지 않는데 제 옆칸에 있겠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리 정해두면은 그의 인생이 진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라, 늘 죽음을 상기하라, 메멘토 모리를 묵상하게 되면은 삶이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평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. 사람들이 왜 산에 있는 무덤에는 가지 않고 에덴낙원에는 자주 가게 됩니까? 그곳은 삶과 죽음, 산자와 고인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. 그 경계의 소거랄까, 충만한 하나됨이 에덴 낙원 설계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죠.